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문화 초강대국으로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에서 일상을 바꾸는 콘텐츠로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한류는 이제 끊임없는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한류의 길을 찾아온 뉴시스 한류 엑스포. 산업기술과의 융합으로 탄생한 K브랜드와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경험하는 한류 관광 콘텐츠의 부흥까지 글로벌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뉴시스 한류 엑스포. 영광의 얼굴들. 세계와 공감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리액트 K-웨이브 2024 뉴시스 한류 엑스포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민영 뉴스 통신사 뉴시스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관광재단이 후원하는 2024 뉴시스 한류 엑스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대표이사 여명남입니다. 뉴시스가 매년 마련하는 한류 엑스포가 어느덧 6년째가 됐습니다. 처음 열린 2019년만 해도 한류는 문화, 연예계 등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날개를 펼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오늘의 한류는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담대한 발걸음의 시작, 그것이 바로 세계 속의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류의 위대한 가치를 또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도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시스 역시 우리 모두의 이런 영광스러운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이제 한류는 단순히 문화예술에 한정된 일부 현상이 아닌 산업과 경제,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한류 관광을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앞당기고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6회 뉴시스 한류 엑스포 개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우 고민신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민신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의미 있는 상을 스위트홈 시즌 1부터 3까지 이제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작품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좋은 작품들로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들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달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상 기업은 앞서 축사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던 기업이죠. 펄어비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배우 최종현님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종현입니다. 특별하고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웃을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두 번째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상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배우 겸 가수 김지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K-콘텐츠와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의회 의장상 플레이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브! 플리즈 덕분에 저희 플레이브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한류 문화 컨텐츠의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K-컨텐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서울을 배경으로 한 K-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플레이브도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K-컨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류 컨텐츠에 그리고 저희 플레이브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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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장상 두 번째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수상자는 하이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저희 하이키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하이키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하는 하이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변요한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배우로서 근 현대사 역사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잠시 바라보고 숨쉬고 또 그 시대의 어떤 고통의 원인과 규명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 삼식이 팀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치열했던 현장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서울을 재방문하고 또 컨텐츠도 재클릭할 수 있는 클릭하게 만드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배우 김혜윤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윤입니다. 한류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재어꽃티어 팀을 대표해서 왔다는 생각으로 선재어꽃티어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배우 김수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네, 올해는 정말 좋은 작품 만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중한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행복합니다. 눈물의 여왕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수의 해외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게임사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 두 번째 주인공 수상은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악공연 등 외국인이 다양한 한국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기업 발표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 팀은 맘스터챙컴퍼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류특별상 수상자는 삼양 라운드스퀘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K컬처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했지요. 모드하우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같이 모드하우스를 같이 만들어준 저희 임직원분들 그리고 트리플S 아르테미스 모두 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많은 사랑 받고 있는 저희 트리플S 정말 24명 다 이쁘고 되게 착하고 다들 잘하는 매력 가득한 멤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짱! 감사합니다. 한류 특별상 빅오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를 모았고요. 희망적인 메시지로 큰 호응을 입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오션입니다. 저희가 데뷔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요. 사실 데뷔하기 이전에 저희가 아이돌이 되게 어려울 거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도전을 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이 차차 늘어갔습니다. 그런 소중한 응원들을 통해서 이곳 유시스 한류 엑스포에서 특별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비고선은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더 큰 감동을 선사하는데 저희 뉴시스도 함께 호흡하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